기름부음 학교에 입학하신 걸 축하합니다. 물론 단기 과정이고 4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4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그리고 또 그 임파테이션을 줄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은 나눈다는 뜻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기름 부음은 당신 안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기름 부음은 당신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그 자세히 예, 살펴보면 아주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요. 다 잠깐 합독하겠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스톱. 자,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마이크 이걸로 쓸게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님만이 참 교사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사이신 성령으로부터 직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강을 나에게 해주니 너는 아무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기름 부음은 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기름 부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데 내비게이션과 같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파워와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는 기름 부음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황폐한 광야를 어떤 이정표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년에 우리가 이 해를 위대하게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쫓아간다면 이 기름 부음은 나를 위대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거두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어릴 적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펼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또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던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 떠나가면 주의 영이 떠나갔을 때 예? 사울에게서 성령 주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힘있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처절하게 버리는 순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게서 기름 부음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서 내 재물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역적인 사람들이니까 주여 내게서 이 기름 부음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하고 나면 그 사역에 놀라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연초에 우리 기도자는 얼마 안 나왔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야. 사실은 제가 그 명절에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집에 가도 엄마도 없죠. 밥해줄 사람도 없고 기숙사에도 명절이니까 밥해주는 아줌마도 명절 써야 되니까 가버렸고 그래서 기숙사도 밥을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명절에도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영업을 하지만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한 3일 동안은 다 셔터가 닫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면 이제 강사가 저도 기도원 강사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예. 네. 명절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셨으면 이 성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이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냥 밥 먹을 곳이 없어서 그냥 외롭게 있느니 기도나 하자 올라왔지. 뭘 문제가 많아 올라와. 그 얘기 듣는 순간 내려가고 싶더라고. 근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 나 같은 사람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나 같은 사람이 있겠다. 기도원 한번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또 그냥 연초부터 또 또 혈기 부리면 어떡하나. 아이, 포기하자. 예, 새끼들이 엄마 어디냐고 계속 전화질하고 뭘 한번 마음먹고 기도 한번 하고 싶어도 못해. 예?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또 그냥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내려와야 돼.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연초에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아, 나 새롭게 은혜를 받고 이번 해만큼은 내가 다른 애처럼 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든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예, 적어도 3일은 다이어트 하잖아.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신년 특별 성회를 담임 목사가 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 많이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광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 함께 신년에 은혜 받을 사람들 와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뭐 이 정도 나오진 거 감사하죠. 예, 고맙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증가될 줄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무 두렵게 보였는데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기름 부음에 잡히고 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강한 것들도 그냥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거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말입니다.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내가 가서 내 목을 베서 온 공중에 독수리 밥 만들어버리겠다. 어떻게 그렇게 그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그런 원수마귀들의 공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그냥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회치고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적으로 볼 때 기름 부음이 없는 목회자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자가 설교하면 그건 설교의 기술로 하는 거지. 예, 정말 그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없거나 기름 부음이 갑자기 있었던 게 상실돼 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 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주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니까 방향 없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들, 여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십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확 움직여가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은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지도자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이 너희 안에 있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드릴까요? 좀 우리 강력해집시다. 새해에는 인사 좀 하세요. 예, 그 터보라는 겁니다. 터보 배터리인데, 예, 그냥 일반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터보, 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떤 그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전기 켜놓고 막 이방지방 켜고 와 환하다. 지금 생각하면 30초짜리 너무 어두침침한 건데 그때는 참 환했던 것 같아요. 촛불만 켜고 살다가, 예? 촛불 켜고 우리 형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촛불을 넘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촛농이 떨어지고 촛불이 이렇게 촛농을 타고 그 장롱 타면서 장롱이 이게 그 이게 이쪽 한쪽이 확 시커멓게 탈 때까지 온 친구들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한번 잠들면 잘 안 깨요. 그래서 혼방에 거기에서 찰 때까지 자고 있어. 나도 거기 자고 있었거든. 예. 근데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그 촛불을 켜다가 막 불도 나고 했던 걸 경험했던 사람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죠. 예.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 전기 가설이 다 됐어요. 근데 전기 검침원이 매달마다 이제 검침을 하는데 이상해. 이 매다기가 안 올라가. 예? 매다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왜 안 오른가 싶어서 이 고장이 났나 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아주머니 왜 전기 그 안 켜고 사세요? 그랬더니 켜고 산대. 근데 왜 매다기가 이렇게 안 올라가죠? 그냥 멈춰 있네요. 그러니까 촛불 켤 때만 잠시 전기를 켜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촛불 성냥해 촛불 켤 동안만 전기를 켜놓는데 밤에 그리고 꺼버린다니 전기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촛불에서 예, 전기의 그 예,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건데 다시 우리는 전기를 촛불을 켜는데 잠깐 이용하는 정도로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이야. 그 사실 우리가 그 웃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안에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못 느꼈는데요. 있는지 없는지 느낀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느낌, 감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느꼈다 안 느꼈다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은 너희에게 예? 주께 주신 바 기름 부음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있는데도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그 안에 묻어놓고 촛불로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예, 자, 우리 강대상 시간을 좀 줄기 위해서 자막을 준비했어요. 예, 자,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해는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50년마다 오는 희년 7년의 7번 돌아오면 77에 49죠.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모든 갇힌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모든 채무를 탕감해야 돼요.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 모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 구원 다음에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말할 만큼 이 기름 부음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신년성의 기름부음 학교에서 여러분 이 기름부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 녹음이 안 됐다고 하니까 어제 거 정리해보죠. 기름부음 받은 비전문가인 다윗과 기름부음 받지 않는 전문가인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들 차이가 뭐였어요? 다만 기름부음인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능한 전문가라도 기름부음 받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에 밀린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 다 떨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가오 담대하죠. 예,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기선을 잡아야 돼. 태권도도요. 저도 태권도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나가고 이렇게 그 이렇게 대련하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예? 근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영민아. 너 어디 가냐? 도복 딱 내가 메고 가니까 대회 가는데요. 야, 너 있잖아. 예? 내가 내 선배로서 충고를 해 주는데 너 읍내 가면 쫄 수밖에 없다. 그 새끼들 딱 이거 예? 우리는 깨대제 했거든요. 보증도 피고 예? 좀 시커멓고 막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읍내만 가도 약국집 아들도 있고 예? 공무원 뭐 선생님 아들도 있고 많아요. 읍내는 이거 때깔이 달라. 그 벌써 딱 가면 우리가 입은 도복은 좀 깨대제해 니트트 해가지고 세탁을 잘 못했는지. 근데 걔네들이 입은 도복은 아주 하더라고요. 뭐 그때 하이타이가 있었나 봐 그놈들은. 우리는 그냥 검정색 그 양재물로 만든 그걸로 이렇게 빨다 보니까 그 도복이 니트티 해가지고 폼이 안 나. 네? 근데 걔네들은 막 폼도 나고 키도 골치하고 얼굴도 바들바들하고 벌써 키가 딱 내가 보니까 다 죽었어 키가. 네? 우리 학교 한평 복교. 근데 그 선배님이 하는 얘기가 기선을 잡아라. 만약에 밀리면 불화를 잡아라 이러더라고. 네? 뭐라는 줄 알아? 가운데 그걸 잡으려는 거야. 에? 어차피 질 거 기선을 확 잡으래. 에? 그래가지고 뭐 제가 또 목소리 하나는 또 확실히 잡잖아요. 으악!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그 이 기합을 내잖아요. 에? 그리고 눈썹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에? 에. 저는 이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선빵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싸움에는 선빵입니다. 먼저 때리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적이 침범하면 우리가 맞대응한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전 싸움에는 언제나 우리는 그 상대가 공격하면 우리는 맞대응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북한을 때린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 그 먼저 때린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우리는 남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뭔 북폭을 한다, 스트라이크를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어허, 우리도 먼저 때릴 수 있구나. 먼저 때린 놈이 나쁜 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싸움은 뭐냐면 기술이죠. 예. 그런데 먼저 때리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맞아야 돼? 먼저 때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뒤지게 터지고 하나님 제가요 어디 가는데요 마귀 시켜가지고요 나 죽게 쫓아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와서 흐느끼면서 하소연하면서 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을 하고 작사를 내버리고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고 승전문을 올려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박수하고 그러리 할렐루야. 가게 우리가 장성하지 못할 때는 맞고 올 때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예. 우리가 이제는 선포의 골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부음이 있어야 선포하지. 기름부음이 없으면 선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여호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골리앗이 외치는데 아무 선포를 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죽어가지고 근데 기름부음 받은 그 소년이 내 저 할례 없는 저놈의 목을 내가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기름부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죠. 예, 이 선포는 네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죠. 두 번째 마귀 새끼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 두 번째 마귀 새끼가 들어. 세 번째 누가 들어? 에? 성령이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내가 듣지 내가. 내가 듣고 내가 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들고 그래 저놈이 믿음이 있구나 마귀 새끼는 저 센데 그 내 영혼은 듣고 내 영혼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는데 그걸 듣고 내 믿음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누가 들어요? 주변 사람이 듣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내가 목을 베버리겠다는 선포를 하나님이 들었고 골리앗이 들었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압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었다 이 말 사울왕이 들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영혼이 들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선포한 대로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희는 자유할 것이다. 병에서 노임 받으라 가난에서 노임 받으라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풀리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누가 기름 부어서 받은 사람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직책에 사도란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직책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그리스도인을 군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뭐냐? 교회를 강력한 군대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사도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내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얼마든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일거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내가 이제부터 선포해야겠다. 이제 강한 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박수요. 그래 그래 할렐루야. 적어도 이번 집회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여러분의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이번 집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느냐면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이 있고 비즈니스를 위한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름부음은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살아가는 일터에도 이 기름부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자기가 고기 잡는 배 안에 있었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시몬의 어떤 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빈 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수고했지만 얻지 못한 그런 빈 배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 다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가 가라앉도록, 아니 내 배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라앉도록,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 현장 일터에 기름부음이 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업가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그 사업이 구멍가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노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 내게 사업가의 기름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름부음을 받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번성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합시다. 주여,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기를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그러니까 불안과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곳에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 불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불안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정말 소문대로 놀라우신 분이군요. 내가 그냥 한번 순종해 본 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갈릴리 수산협동조합이 있는데 제가 좀 임원 좀 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조합장 되시고 제가 총무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물 어디로 내려고 지정하시면 내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금방 때보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부. 그런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기름부음이 있고
그 말씀하고 그 순종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는 순간 내 인생에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에게 순종하면 더 큰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종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저거 학문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느냐. 저렇게 확신 있게 저렇게 우리를 설득하면 3,000명이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모두가 놀라 가로대 그랬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학문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입술에 권세가 있는지. 그가 말한 것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보증하신 현장에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 비전문가 했는데 교회 안에 전문가는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신학대우를 졸업한 사람들이. 비전문가는 신학을 전혀 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름 부음만 있으면 그 탁월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신학을 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책 몇 권 더 읽은 거잖아요. 신학교 때 읽었던 책 기억납니까? 예. 그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 예. 그거 몇 권 읽어서 나는 목사가 됐으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전문가들 아직 신학은 안 했지만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거기다 기도해서 권능까지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비전문가들을 일터로 주님이 역사하신 일터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면 전문가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리그리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였으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했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비로소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 그것을 성경은 착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착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에게 밥 대접하는 건 착한 일이고 그죠? 예, 이웃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고 저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것도 박 목사가 그거 하는 것도 착한 일에 속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착한 일이 뭐냐면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눌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이 눌러. 마귀가 육신을 눌러요. 그러면 그 육신에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영혼을 누르면 그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가 마음을 누르면 우울증, 강박관념, 어기서침 막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내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했는데 그 마귀의 일은 누르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하나님에서
이간을 내고 사해를 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결박시켜버리고 마귀의 고통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름 부음 받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받으셔가지고 하셔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으라고 지금 이 집회를 하는 거지 내가 받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얼마나 눌린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전지가 눌린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전지가 눌렸어요. 음란행에 눌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피폐해져가고 말이야. 그렇게 점잖은 줄 알았더니 넥타이 메고 멋있는 수트에 그런데 당해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역적으로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만 임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자유케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전도할 수 있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 한번 그런 일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기름 부음 임하면 그 희년을 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요, 마귀에 눌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제가요 기가 막힌 집을 신방을 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막 10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택시를 30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택시 운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법니다. 몇 년이면 집 한 채 삽니다. 예? 그런데요, 집 살려고 땅 모아놔,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가지고 홀라닥 합의금으로 까먹고, 또 열심히 해서 또 모아놨더니 또 아들이 사고 치고, 결정적으로 집만 살려면. 근데 올해 드디어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이제 큰맘 먹고 진짜 집 한 채 사는 게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겨울에 땅이 얼어 있는데 그리고 서서히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그 이 오바가 이 주머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그 백미러가 이 주머니를 쳤나 봐. 그러니까 살짝, 근데 그 주머니가 이러고 치니까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그도 넘어져서 돌아가서 버렸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팔자에는 집 사는 게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네요. 내가 그 가정에 이 영적인 지도를 봤죠. 아 여기는 가난의 영을 역사하는구나. 이것들이 내부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 가정은 평생 먹는 거 소용없어. 잠도 안 자고 택시 운전했어요. 남들은 먹는 거 기사식당에서 5천 원짜리 밥 하나 먹는 것도 아껴서 남의 쌀만 먹으면서 시간 아낀다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무 허사가 되도록 마귀 새끼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해주고 선포하고 그 악한 것들을 다 내쫓고 나서 몇 년 뒤에 집 샀을 때 내가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덕분이라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당신이 마귀 때문에 가난했다. 당신이 게으르지도 않았잖아. 이 사람이 게으렀다면 할 말이 없지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고 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 또 역시 기름 부음 받고 그들이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웃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밖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기름 받아야 되느냐? 다 같이 지금. 지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예요. Now basis라고 시작합니다. Now bas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그러니까 now basis.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Now basis예요. 지금의 믿음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름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기름부음 말이야. 여러분 영감을 탐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영감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스기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는 위 거룩한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었어요. 엘리사는 소 두 마리에 쟁기를 가면서 농사짓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정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아멘이시죠? 주님만이 나의 정복자, 주님만이 나의 주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려고 보니까 다윗이 좋은 말을 다 써먹어버리더라고. 뭐 나의 뭐 찬송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혼자 앉아가지고 안 써먹은 걸 내가 연구를 했어요. 다윗이 안 써먹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써먹은 나의 백그라운드, 이거 안 써먹었더라고. 나의 배경이시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이것도 안 써먹었더라고. 난 남이 써먹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 그랬더니 다윗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적군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부교역자 우리 교회 이제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또 간사로 세운 받은 분들, 또 교회 교사로 또 여러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적어도 서울 김평학교의 교육자라면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으로 무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에 부어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나만 합시다.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응답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 기도 시간에 부어 주시네. 기도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 은혜 충만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네, 만져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 치료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거리,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과 성령님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과 성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예. 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아주 신성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짐과 멍에를 꺾어버리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10원 하나 없이 교회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 새끼는 나를 날마다 찾아왔어요. 그럼 날 찾아와서 마치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목회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얼마 안 가서 문 닫게 될 거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예, 네. 마귀가 매일 날 신박을 왔어. 그때마다 나는 예, 지랄 마라 이 마귀 새끼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는 성대하고 말 거야. 넌 날 방해할 수가 없어. 그때 교인 3명 놓고 목회할 때도 나는 앞으로 방송으로 선교할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거야. 나는 사흥 경장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아직 남았습니다. 사업 경기장 가려면 임대료가 좀 비싼데 좀 돈 좀 내주세요. 곧 갈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내가 선포하는 거야. 그냥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좌절할 거, 절망할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왔을 거예요. 박하발 목사님 찾아오셨죠? 예, 그 자식 찾아왔죠. 예,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죠? 선포해야 됩니다. 김석준 사님 찾아오셨지? 예, 언제 왔어? 마귀 새끼가 가져와. 예? 너 구렛나루만 나오면 되냐, 다냐? 막 이러고 막 뭐라지? 예? 마누라만 예쁘면 다냐? 이러지? 야, 오늘 이렇게 그 예, 핸드폰에 이렇게 온라인 헌금이 찍히잖아요. 300만 원이 확 찍혔어. 그래서 김석환 이름으로 찍힌 거야. 씨앗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김석환이 누구지? 검색을 했어. 여보, 김석환이 누구야? 김석환이 누구지? 그래서 모르겠대. 검색해도 내 전화번호가 한 5천 개가, 내 전화번호는 5천 개가 있어요. 아, 집이들은 300개밖에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네. 5천 개 전화번호가 나한테 있다고. 5천 개 검색을 내가 한 거예요. 딱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김석환, 김석환은 있어. 내 선배. 예? 예, 어디 저 중소기업 회장인데. 김석환은 없는 거야. 아, 주여, 누가 씨앗헌금을 김석환이 해주나? 나중에 보니까 김석하는 형인데 은행은 안 찍힌 거야. 그럼 내가 또 알아. 아! 김석하는 형이구나. 예. 씨앗헌금이 앞에 있어갖고 그게 여섯 자밖에 안 되잖아요. 씨앗헌금, 김석, 다섯 자,
6자 한 7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참 좋지. 바로 내가 거룩한 씨앗이 거룩한 열매가 되어 풍성한 달이 올 줄은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졌어. 아, 300만 원을 심었더라고. 박수 한번 해줘요. 내가 뭐, 예, 뭐 박수 받겠다고 헌금한 건 아닌 것 다도 알죠. 예, 근데 예, 이 교육자 가정 아마 쓸모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대출도 아파트 샀으니까 대출 뭐 보여야 되지. 예, 그런데 예, 누구보다도 어, 내가 이 씨앗을 심어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김석과 하는 영이 복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아멘이 세지 않네. 어이씨 주회적이 저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거야? 어이씨 뭐 찬송하더니 뭐 어르신 돈을 맞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었잖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심고 싶어서 무리하도록 심잖아. 가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지. 예. 씨앗헌금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씨앗헌금 한번 심어보자. 예, 씨앗으로. 예. 예. 근데 예, 그것은 어, 우리가 믿음으로 어,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정말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 놀라우신 그 신성한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 이 아주 위대한 사역의 동반자가 함께 되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기름부음은 예? 이 기름부음은 예, 현재 그리고 지금 작은 일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그 50명을 맡았어 성도들을. 그러니까 보통 50명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5,000명 앞에 설교하듯이 막 불을 뿜어내. 예,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효섭이 할머니가 효섭이 가정이 우리 집에 최초로 왔잖아요. 예, 집사 가정이 최초예요. 근데 효섭이가 그때 유치원 때 왔나? 우리 지금 뒤에 효섭 집사님이시죠? 영상 카메라 잡는. 예. 근데 예, 그 할머니가 예, 앉아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 신경 쓰이게.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할머니 왜 자꾸 뒤를 돌아봐. 설교 시간에 강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길래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는 거지. 아니 다섯 명밖에 안 앉았는데 막 소리를 막 뭐는 5,000명 보여.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장 같은데 가면 그 연설하는 연사들이 목소리 커지잖아요. 커집니다. 이런 실내에서 하는 것과 그런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커져요. 예? 숫자가 많을수록 더 커져 흥분되고 또 그렇게 해야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다섯 명 앉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아 이러니까 할머니가 짠하기도 하고 뒤를 봤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 목사님 배고프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다섯 명 앉아서 어떻게 목사님 먹고 살겠냐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다섯 명을 5,000명 섬기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000명 앞에 그러니까 다섯 명을 섬기는데 5,000명을 섬기듯 했으니까 우리 교회 금방 5,000명 될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나한테 5,000명 보여주면 나는 500만 명을 섬겨버릴 거야. 내가 부르셔도 네?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 보여주세요. 너가 보면 16장 10절.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왜 안 나오냐 효섭아. 아 칭찬해줬더니 또 헌거시기 하네. 자, 누가 보면 16장 10절 내가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엇을 보고 기름 부어 주셨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가 맡겨둔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사자한테 씹히면 어떡하려고? 양 물어가면 아이고 나 살았으니 감사하다 이러면 내비 두면 될 텐데 쫓아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끄집어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예?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예, 연초가 되면 왜 하나님이 일상적인 시간을 이렇게 예? 연초 연말로 이렇게 365로 묶었느냐. 그거는 새로운 마음을 또 가져라 이거지. 새해가 된데도 나 기도해야겠다. 나 새해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해는 좀 느슨하더라도 그래 내 새해니까 내 이번 집회에 한번 끝까지 참석해보겠다. 에? 어 이렇게 하면서 기름은 받아야지. 목사님 밖에 받으라고 했으니까. 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에? 그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야. 에? 내가 아니 강주에서 목사님이 학교 다니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예요. 아, 근데 나를 부르더라고. 박선생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임 목사님이. 아, 예, 목사님. 박선생은 대학생인데 그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중고등부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찾아보면 몇 명 있을지도 모른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데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뭐 그런 말이 있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그 장년들 한 20명 모였거든요. 그 장년들 가정에 맨 놈이 있긴 있는가 봐.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놈들을 찾아내서 만들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이 직분 성공해야 됩니다. 예?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차스피 우리 읽은 거 있어가지고 차스피니 자서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나도 또 그렇게 기도했지. 에?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에? 내가 살아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부흥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것마다 부흥을 보게 하시고 에?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수첩에 적어놓고 맨날 막 기도해붙이는 거예요. 그 세 명 모아놓고 빵집에 가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또 에? 마치 또 양말 판 거 돈 있어갖고 야 뭐요? 이래가지고 세 명 앉혀놓고 빵집에. 그때는 뭐 이런 커피숍 없어서 다 빵집 거의 대부분 애들 만날 때 제가 전 빵집이 그 학생들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애들 놓고 야 이번에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이 됐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프라우드가 제가 대단했습니다. 에? 내가 담임 선생이다. 에? 너희들 부모님이 나오는 교회인데 부모님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에, 나와 함께 한번 에? 우리 중고등부를 한번 이렇게 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뭐 시큰둥해요. 에? 경자하고 또 경숙이하고 저 경자 돌림이었네.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한 명, 세 명이었는데. 예, 여자애들 세 명. 그래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스크린으로 다 보이죠 하나님이. 그 주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줄 학생들의 얼굴이 그냥 그냥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할 때 쫙 스크린으로 딱 흘러가. 아침에 와보면 다 그놈들이 나와 있어. 처음 보는 애들인데 어젯밤에 봤던 애들이야. 기도할 때 환상으로. 예?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지고 작은 일인데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부흥의 기름 부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부흥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뭘 맡으면 무조건 부흥돼요. 제가 몇 번의 부교역자 교회를 한 두 군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맡으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솔직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으니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예? 근데 저만 기름 부음 받으면 열매가 뜨뭇뜨뭇이야. 그러나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게 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아멘. 아멘.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최영종 장로 강사 신유집회 할 수 있어야 돼. 장로님 아멘 크게 해야지. 예? 예. 예?
신봉우 장로 신유 집회. 그가 오다. He's coming. 능력자가 오다. 아니 왜 저기 온누리교회 누구야 그 장로님? 손기철 장로는 누구고 최영종은 누구냐 이 말이야. 에? 에? 그럼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에게 기름 부음이 받으니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보다 훨씬 너무 크게 다보니 침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훨씬 탁월하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기름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내리리다 하지 않고 흘러 넘쳐 나리라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한번 보여줄래? 그래서 주사님, 자,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읽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야, 지금 정말 놀라.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이미 그의 기름 부음이 흘러 나와가지고 그가 입고 있던 그 몸에도 그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그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에도 그 기름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이 시대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신학교 때는 진짜 내가 더 무식했어요. 예, 신학교 때 하나님이 또 저를 또 부흥강사로 세워주셔가지고 예, 연합집회를 인도하는데 전도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 모이고 예,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예, 사도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더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예, 그 아픈데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날 거라고 믿는 사람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이렇게 예? 예? 뇌성마비 하는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나 살짝 겁이 먹더라. 지름 부분 세게 받았으면 겁이 안 날 텐데 약간 약했나 봐. 오씨, 저런 사람이 나오나. 내과 환자가 나와야지. 그건 나한테 안 해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야, 이게 진짜 큰 사건인데 이거는. 순간 들었어. 그냥 회개 딱 하고 예, 시간이 좀 걸려. 예, 그래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손수건을 던졌어. 그랬더니 손수건이 이마에 딱 맞았어. 내가 약을 좀 했거든. 싹 던졌어. 이마에 맞자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뒤로 날아빠졌어. 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 일어난 다음에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달려오는 거야. 나는 쉬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 친구가 나를 놀리는 건가? 근데 내가 순간 회중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건 쇼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강사가 놀랬다니까. 예,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 그 친구들은. 예? 그때 그 집회는 완전히 이 젊은 전도사가 하는 이 집회인데 그때가 밤 7시 집회 시작해서 9시 반 무렵 설교 무렵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나오라 했거든. 그때 그 친구가 손이 펴져버리는 바람에 집회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려고도 하지 않고 예, 누구도 지루하다는 얘기도 없어. 계속 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는데 한 중학생 아이 하나가 전도사님 저 지금 집에 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손수건 좀 주시면 안 돼요 아까 걔는 더 믿음이 있어 네, 그 가지고 와서 얹으면 안다 이거야
예, 네, 그게 이제 강원도 동해시 집회였는데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한 집회였습니다. 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대. 그 현장에 그 목사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동해시의 그 집사님들, 거기 예,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아요. 예,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예,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웠다. 예. 나도 놀라웠지 사실은. 예.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서 어떻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입었던 옷에도 그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건 저는 저 그때도 전문가 아니죠. 비전문가인데 이제 전문가 가닥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예? 근데 다만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넘쳐났기 때문에. 예? 다윗처럼 선포하고 다윗처럼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폼 잡고 싶지도 않고. 예? 다만 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만들어라. 교회를 군대로 만들어라.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 이 시대에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저는 우리 교회를 군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해서는 안 되고 온 교회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내일은 이 임파텍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게 예고편을 줘야 안 빠지고 나오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하네. 능력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은혜 주시네. 기도 시간에 은혜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네. 기도 시간에 부어주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 기름 부음 충만하네. 기름 부음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 빈배 사건을 말하면서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에도 선웅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영적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서울영화교회 가면 신월동에 95-6번지에 있는데요, 제가 신월동 교회를 2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개척했던 교회는 지금도 지하, 지금도 2층 한쪽 방에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를 나보다 덜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서울을 지나 김포까지 정복하게 하시고 열방 저 아프리카 끝까지 정복하게 만드시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 받으면, 이기쁨 전사님 기름 부음 받으면 강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습게 봤죠. 엘리압은 다윗을 우습게 봤잖아요. 집에 가서 발이나 씻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조롱하든 상관없다. 이거.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왕이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갑옷을 입혀놓고. 에? 근데 그 상관없다 이거야. 다윗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그 기름 부음에 제해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이로서 기름부음을 주었어요.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그 세계적인 제국의 파라오 앞에 하나도 예? 전혀 어떤 두려움의 기색도 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내면 재미없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거라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그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하루 종일 보이는 것은 그 마른 광야 거기에 매매 우는 그런 예? 양과 염소들 그 일상은 그렇게 지루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2019년 이 신년 집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음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한 거예요. 올해 사업 접으신 분도 계세요. 예, 여기 오셨네요. 예? 목사님 다시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업자로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뿔소 장학회 코뿔소 CBM 사업가 모임을 조만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회비 10만 원만 내는 사업가들 100명만 모으면 1년에 1억입니다. 예. 한 달에 회비 10만 원씩 내는 사업가들 100명을 모으면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고 그리고 1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그것으로 학생들 장학금 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0명 모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제와 장학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코뿔소 장학회, 코뿔소 사업가 모임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가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다 가입돼서 정말로 그 기름 부음 예, 코뿔소 그 크리스찬 그 CEO들의 모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흘러보낼 겁니다. 저한테 저는 재정에 기름 부음 있는 목사입니다. 아시죠? 내가 손을 대면 복을 줍니다. 너무나 기절하죠. 저는 저와 함께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저를 세우셨는가 손을 대면 복을 줘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온준상 선교자님 집회는 애부에서 병 고치러 저 부산 제주 이렇게 해서 애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이번 집회 더 많이 온 겁니다. 예. 네. 우리 교인들은 신일배 많이 안 오더라고. 예. 네. 안 아프다고 안 와. 양반들이 아파봐야 되려나. 예. 네. 근데 이 순수한 이 말씀 집회 집회는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예. 네. 기분 좋아요.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예, 참석한 사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10분 동안 우리 한번 기름 부음을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예, 10분 동안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예, 우리 강력한 기도 10분 동안 예, 집회는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 기도 시간에 기름 부어주는 거잖아요. 예,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만이 예,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건데 예, 그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앞에만 남겨놓고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드세요. 우리 강력하게 예, 주여 삼점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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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